바나나 바나나 유튜브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 다음은 될지 인도네시아에서 전화를 할 거고요. 저희가 좀 준비를 했어요. 여기 같은 경우는 이제 안녕하세요. 아빠 카바르. 아빠 카바르. 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가워요. 아빠 카바르. Senang bertemu dengan Anda. Apa kabar? Senang bertemu dengan Anda. Semesta bertanda munda. 근데 어차피 이거는 체리선이 하는 게 아니고 제가 하게 될 겁니다. 제가 인도네시아 유튜버로 참여를 할 거예요. 스낭 버리드 뜬다. 쌈피 버리드 빌라기. 오! 오! 어차피 못 알아듣기 때문에. 야, 잘한다. 벌써도 막이네 막 그래 한다. 이렇게. 오! 드래곤도 나한테 이민 보라. 오! 스만트를 쓰면 한다. 아, 너도 너도 여기 있다. 스만트를 한다. 데레던 버튼 쓰면 이런 거 진짜. 뭔 개소리. 이 친구는 근데 제가 알기로 그래도 머리가 좀 좋은 친구기 때문에 만약에 오늘 망한다. 난 장난 전화 컨텐츠 접을래요. 못 하겠어. 너무 힘들어. 어이 쉽지 않다. 아, 잘해야 되네. 내가 잘해야 되네. 보시면은 콜랩이라고 하면은 좀 문제 될까봐 큐랩 여기 보면은 좀 이상하게 봤어. 아, 이따가 전화가 갈 거다. 대충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놓은 거예요.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안녕하세요, 견자이님. 저 트위치 코리아의 박지은 대리입니다. 아, 네네. 연락 미리 콜랩에서 왔었어가지고 기다리고 있었었는데. 아, 그래요? 아, 일단 관심 가져주시고 기다려주셔서 너무 죄송하고 저희가 감사드리고요. 저희가 트위치 코리아 본사랑 트위치 인도네시아랑 이번에 협업을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각국의 인기 스트리머들 그리고 또 유튜버들을 섭외해서 함께 행사를 하려고 하고요. 그리고 언제 11월이야. 11월. 11월인데 이게 7월 전으로 어느 정도 결정이 나야지 저희가 항공권이나 숙박권 같은 것들을 공짜로 해드릴 수도 있어서 그래서 전화를 좀 급하게 드렸어요. 저희가 그 견자이님을 섭외하고 싶어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인도네시아에서도 세븐 나이츠가 이제 흥행하고 있거든요. 목소리 컨텐츠나 아니면 게임 컨텐츠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이제 문화로서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저 세븐나이츠 상황 안 한 지 꽤 됐는데 제가 거기에서 제가 한다고 먹어도 될까요? 아, 네, 걱정 안 하셔도 되고요. 왜냐면은 인도네시아에서도 목소리 좋은 사람들이 굉장히 흥하고 있기 때문에 견자이님의 그 목소리 재능을 인도네시아에 조금 알려드리고 싶어요. 그래서 저희가 그 점은 어떻게 협의를 하고요. 그리고 저희가 페이가 조금 세서 페이가 세다는 게 뭐죠? 뭐 어떻길래 페이가 세죠? 아, 왜냐면 저희가 이게 세계 각국에서 다른 나라의 이제 트위치들 스트리머들과 함께하고 있기 때문에 제가 사실 자이님 팬이라서 조금 더 높게 제가 말씀만 이렇게 잘 드리면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가면 통역 같은 것도 다 붙여주시는 건가요? 네네, 안 그래도 저희 이번에 트위치 코리아에서 많은 분들 활동하시는 걸 보고 인도네시아의 트위치 쪽에서 견학을 오셨거든요, 오늘 마침. 그래서 견학 오신 네네 분들에게도 오늘 여쭤보면 될 것 같고. 견학을 온다는 게 지금 본사로 트위치 코리아 쪽으로. 네네, 그래서 직원분들을 제가 만나 뵙고 있는데 잠시만요. 아바까바르 아까 스스마츠미다 한다. 아바까바르. 예, 아바까 아키스에서 제가 스트레트 오하 스낭 머리 드문 가난다. 아, 빨까마 까바르나 마사젠 나게네 마프레난다. 뭐라고 이야기를. 이분께서 그 우리나라에 있는 많은 스트리머 분들 영상을 보셨는데 견자이님 목소리만 듣고도 굉장히 팬이라고 하신다고요? 네, 왜냐면 제가 트위치 코리아에서 이제 활동하고 있는 여러 명의 이제 유튜버나 트위치 스트리머들을 보여드렸는데 네, 팬이라고 사야 주가 바이크 사자 하시네요. 사야 불사가 견자이 그냥 보내단다. 아, 빅팬. 아, 네네네, 영어까지. 빅팬이라고 방금 하신 것 같은데. 감사합니다. 저도 조금 많이 놀랐어요. 왜냐면 제가 영상 보여드린 분들이 몇 명 없거든요. 근데 기억을 하고 계시네요. 아마 이름이 기억에 남는 것 같은데. 아바까발. 옆에서 계속 전화하고 싶다고 부탁을 하셔가지고 저희가. 연자이. 아스카 꼭대다. 바바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호스카토파타 자스토 하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까 색깔만 했는데 뭐 안녕하세요. 그러니까 카스 그렇게 돼요. 너는 난. 뭐 하는 거야 지금? 무슨 거 차단했어? 저렇게 전화가 아니, 잘할게. 들키잖아 지금.
이제 농안 체험 그걸로 오세요? 넘어가. 아, 그게. 아, 네, 여보세요. 저희가 전화가 혹시 잘 안 들렸나요? 네. 안녕하세요까지는 들렸는데 안녕하세요. 아, 네. 아. 아, 네. 견자이 님, 저희가 잠깐 전화가 끊어졌던 것 같은데 다시 말씀을 드릴게요. 그 11월 중순에 하는 일정은 그 농활 체험이라고 해서 우리나라 그 농활 체험이랑 굉장히 비슷한 거 하거든요. 그래서 인도네시아에서 생강이 굉장히 유명해요. 그래서 이게 생강 만들기 체험이나 아니면 또 K-POP 하시는 분들도 함께 가서 저희가 단체로 댄스를 배우거나 이런 활동들이 있으니까 견자이님이 원하시는 그 활동을 선택해서 하실 수도 있고요. 견자근키? 견자근키? 그러니까 뭐 있을까? 어때요? 있어. 뭐라고 말씀하셨대요? 아, 자! 되시셨다고 하시지 뭐. 농활체험이요? 그러니까 쉽게 말해서 그게 다 지금 견자근 견자단 네, 아직까지는 저희가 추진 단계에 있고요. 뭐 예를 들면 이런 활동들을 한다는 거죠. 그리고 제가 알기로는 11월에 견자이님께서 굉장히 좋아하시는 분이라고 얘기를 들었는데 엑소에 도경수 님이 저희 행사에 잘하면 참여를 해주실지도 모른다고 그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11월 달에요? 11월 군대를 가는데? 도대체 너 다. 아, 그거부터 해야 돼. 너는 그때 때부터 할 때. 아빠 비티 타. 그 농활 체험을 하게 될 때 그러면 인도에서 제가 뭐 프로그램을 마스크를 쓴 채로 인도까지 가서 밭 농사를 하는데 그럼 제가 거기에서 바나나를 따가지고 갖다 부셔도 되나요? 그럼 안 된다. 딱 들었을 때 목소리가 완화하더라고. 어떻게 나 갑자기 사과할래? 견자이님. 아유, 안녕하세요 견자이님, 저는 트위치 코리아의 박디... 아니지. 아, 뭐 트위치 코리아의 박지은 대리를 맡고 있는 유튜버 최희선입니다. 아, 최희선님이시구나. 안녕하세요. 아유, 안녕하세요. 아유, 실례하게 됐습니다. 네. 자, 자이야, 너 펫두 형 알지? 당연히 알지. 펫두님이셨어. 자이야, 그... 그래, 내가 하지 말자 그랬는데 나 혹시 나 혼자 반대를 했거든. 아니 끝까지 아니야. 하자 그래가지고. 아, 친구, 아니 근데 내가 얘기했잖아. 아바까바르. 아니 아니 하지 말자. 내가 장난 전화 하기로 했잖아. 그렇지? 언니 나는 네가 할 줄 알았어. 그래서 속을 수밖에 없다고 한 거야. 그리고 내가 하기도 했어. 아, 그러면은 그거 알려줘. 우리 인도네시아 언어 어땠어? 좋았는데 한국어 할 때 좀 약간 한국 발음이었어. 아, 한국 발음 중에 어떤 거 들었어? 안녕하세요라고. 안녕하세요. 견자단 개자식아. 견자단지. 견자단지. 견자단. 근데 제 듣는 게가 진짜 좋거든요. 근데 목소리가 되게 원하나 같은 거야. 와. 근데 긴가 민가 할 수밖에 없다니까. 내 목소리 알아도 이게 앞에 괜히 전화라도 이렇게까지 하겠어. 인도네시아 말을 모르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아, 몰라. 아, 우리 지금 인도네시아 네이버에 켜놓고 그 언어 들으면서 하고 있었어. 여기서 아빠 까발, 아빠 까발은 진짜 그 안녕하세요란 뜻이야. 아빠 까발. 아, 진짜 아빠 까발. 그렇지. 아, 이제서야 해주네. 이제서야. 이제서야. 아무튼 저희 콘텐츠에 참여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너는 되게 존재하세요. 키노님, 페터님은 고생하셨습니다. 아, 감사합니다. 아유. 네, 아, 오늘 콘텐츠를 참여해주셔서 너무 감사했고. 네, 견자이 유튜브 구독해주세요. 야, 이렇게 또 영업을. 네, 네, 아, 감사합니다. 저희 친하죠? 친하죠? 감사합니다. 친했죠? 네, 아, 감사합니다. 들어가세요. 네. 바이바. 빠빠. 웬님은 같이 욕했을지도 몰라. 나는 이거 몰카인 거 알았잖아. 그럼 신동은 예를 들어 몰카를 했어. 그럼 야씨하고 욕했을 텐데. 나는 약간 목소리가 너무 화난 거 같아서 이걸 멈춰야 되지 않을까. 아니야 화가 났기보다는 얘 눈치를 채가지고 그때부터는 나를 조질 생각밖에 안 했을 거야. 아, 그래, 나도 오해하면 어떻게 하나. 아니야 화는 아닌 거 같은데 문제는 죽이는 건 진짜 진심일 수도 있어.
빠이빠이.